소프트는 호흡이 담긴 회화라는 제목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토토리얼리즘의 작품은 사진의 표면을 닮아서 화가의 행위와 구식 흔적은 구도적으로 감추어집니다. 그러나 강영구의 작품 앞에 서면 강하고 날렵한 흔적부터 부드러운 표현까지 다양한 인상의 흔적들이 감추어지지 않고 노출되어 있음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可能图像背后误读一下艺术家的心理，有说的不妥的地方，请见谅。 실존하고 있지 않는 네오라 다빈치죠. 특히나 참조할 사진이 없는 시대에 그 다빈치의 자화상을 근거로 해서 강영구 작가가 새롭게 해석한 다빈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존하고 있었던 고로의 자화상을 작가 강영구가 새롭게 해석해서 환한 표정, 분노한 표정, 놀란 표정 등의 새로운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고로의 모습들을 창출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지는 평면이 아니라 여러 겹으로 여러 겹의 층으로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강현구 선생님의 작업이 시각적인 결과는 표면이지만 그저 하나의 겹이 아니라 여러 층으로 된 것들이 모여 겉을 이루는 층이기에 지층, 더 정확하게는 표층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到这个时候，你看他的眼神变得平和，啊，没有那个刚才我们看到的那个这样这样作品，眼神的给我表情比较夸张，比较犀利，是吧？